네, 안녕하세요. 윤정입니다. 서울시 윤정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랫동안 아 윤 총장님을 시계형 결과 처와 장모 또 윤 총장까지 경기 혐의가 있는데 내일아 네, 안녕하세요. 윤정입니다. 서울시 윤정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랫동안 아, 윤 총장님을 시계한 결과 처와 장모 또 윤 총장까지 경기 혐의가 있는데 아 이번에 대해서 아 좀 왜 이래서 기자가 취재하는데 언론법에 위반이에요 이거는. 아, 윤 총장님 한 말씀하세요.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예,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네네네. 저희가 전대대시나 이런 취재한 결과 네. 예, 윤 총장의 범죄 혐의가 아 굉장히 가지 마세요. 예, 한 말씀으로 가세요. 입장을 좀 알려주세요. 예, 대한민국 검찰청장이 범죄 혐의 있다는 게 예, 어떻게 법치가 바로 서겠습니까? 예, 윤석열 총장 예, 입장 좀 발표해 주세요.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아 당당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0개월이 되도록 취재한 결과 예, 우리가 지금 여기 검찰 직원분 검사님들로 계시겠지만 윤석열 총장의 가족 비리가 대단한데 예,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? 어떻게 검찰총장이 그 가족 비리의 혐의가 있는 고소고발까지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? 여기 계신 검사님들 선생님. 저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제가 이러겠습니까? 나라가 바로 서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검사님들 한 말씀 하고 가세요. 일단 오늘 좀 받으시고 제 말이 틀립니까?